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현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오랜 세월 지내다 다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5년 전에 한국의 강남의 설해마을에 1년 정도 살은 적이 있고 이번에는 거의 한국에 살려고 들어온 입장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시골에서 살거나 서울이라도 이런 한옥마을이 있는 단란한 가옥 구조에서 살고 싶어서 남편한테 간구해서 한옥에 살고 있지 않지만 북촌 한옥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합니다. 아니면 어쩌면 제가 도로 미국으로 가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아파트먼트에 사는 게 제가 좀 정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미국에서 살 때도 정원사 노릇을 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식 정원도 좋아하고 잉글리시 가든 and 프렌치 가든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참 아쉬웠던 것이 한국식 정원은 하늘과 사람과 이웃과 자연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자기들만의 정원을 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한국에서는 정원을 가꿀 때 이웃의 어떤 나무와 꽃을 가꾸고 그것과 함께 어우러질 수도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몹시 놀래요. 그러면서 아주 좋다고 저한테 그렇게 해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살던 도시에 가든쇼가 있는데 제가 정원을 손질했던 그 집들의 정원들을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의 정신과 문화가 이 한옥처럼 한 곳에 모아져 있고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데 콘크리트 시멘트로 만들어진 높이 올려지기만 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좁은 땅에 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 느낍니다. 그러나 잘 지켜져 왔던 것조차 부수어 가면서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서구식으로만 바꾸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북촌 한옥마을이 더 잘 보존되고 그것이 사실은 여기 사는 사람들에 의한 소망에 의해서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특권측 아니면 국가의 무슨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뿌리내리고 살았던 그 마음을 생활을 보존해주는 그런 한옥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마디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잘 보존되기를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나날들 되십시오.